집값이 한국이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제가 체감한 사람인데.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집을 사봤어요.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사봤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. 미스터 팀, 집 살 때는 100채 정도 봐야 돼. 많이 보라고? 집을. 왜냐면 미국 집은 다 다르죠? 가면 너무 재밌어요. 집 보러 다니는 게. 와, 이런 것도 있네. 집이 다 다르고 그 집을 지은 땅의 종류도 다 달라요. 그래서 미국에 집을 살 때는 이 집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. 밸류에이션을 해. 그래서 저도 집을 살 때 한 20몇 채 보고 샀단 말이에요. 한국은 집도 안 보고 사죠. 예, 그러면 평수만 말하면 다 나오니까. 예를 들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. 30평. 몇 층이에요, 그러면? 15층. 아, 15층이에요, 그러면? 그럼 집 봐야 돼요? 아니, 안 봐도 돼요. 그리고 똑같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워낙 다른 게 뭐냐면 트레이딩이 되게 편해요. 인터넷으로 그냥 주식 사듯이. 그리고 호가갭도 미국에 100만 불짜리 집을 살려면 팔자 사자의 갭이 적어도 10%씩 나요. 나는 100만 불에 팔래. 나는 80만 불에 살래. 그걸 막 좁혀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만들잖아요.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레프 30평? 얼마지? 23억 5천 팔자. 23억 2천 사자. 거의 주식 코카처럼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. 미세가 안 나네요. 그러니까 야, 재테크 수단으로 이거 참 좋네.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고, 그죠?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미국 집에는 브랜드가 없죠. 그렇죠. 한국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이 다 브랜드를 갖다 붙이죠. 다이, 우지오, 다이, 또 뭐 아이파크, 힐스테이트, 패슬, 뭐 삼성샵. 야 집을 넘는 이름은 다 알아. 그러니까 맨날 지금 쓰러져 그냥 망가 왔다. 거기다가 살고 싶어가지고.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들 찾기 힘들다고 외국말로 쫙 주변에 다 붙였어. 힐을 뭐. 있어 보이려고.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, 브랜드. 네, 그죠? 치명적인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. 전세가 있죠. 아, 전세 너무 비싸요. 끼고 살 수 있으니까 갭 투자. 그러니까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아, 전세 없어요? 미국은 그런 적도 없어요. 가지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 신축 아파트에 한번 가보시면은 전혀 다른 집이야. 우리 집은 40년 된 네. 아파트고 이거는 뭐 우리 집은 뭐 수영장, 오페라하우스, 영화관 다 있어요. 이건 집이 수영장에다가 뭐 영화관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남편들이 살 수가 없어요. 아니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면 이제 재건축이 된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고. 우리 재건축 양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재건축 가자. 즐거운 상상 채널 A.